헬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게더 소 아들 8시 59분 방송 시작됐나? 된것 같다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지 뭐. 되고 있네. 하이. What's up, guys? 오늘은 지우. 미안하다. 내 얼굴 놀라셨나? 깜짝이야. 하잉. 1분 일찍 오셨네. 저희 한 30분 일찍 와 있었는데. 오늘 선생님 한 분이 이따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울고만 할까요? 좋아요. 보고 싶었어요. 지훈이다. 일찍 왔네. 오늘은 선생님 한 분이 몸이 별로 안 좋아서, 대강을 오셨어요. 지훈, 자한쌤이라고. 안녕하세요, 자한입니다. 간단하네요. 이제 학생에서 이제, 네. 학생에서 이제 신분 선생님으로 상승을 했죠. 신분 상승을 했죠. 네. 저도 지훈이가 저희 또 댄스 라인이기 때문에 Are you good? I'm good. 저 교생쌤 번호 좀 안 010 되나요? 안 됩니다. 1234.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학생들 자한쌤 첫사랑 알려주세요. 저요? 내 남동생이 좋아하는 자한쌤 I miss you too. 11 강사인가? 예, 맞습니다. 첫사랑? 새로운 선생님 너무 잘생겼다고요? 다행이네요. 마스크 쓰고 있는데. 마스크 쓰고 있는데. 소통 좀 하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핸드폰이 지금 없어가지고 이걸로 봐야 할것 같다고. 근데 이거라면 베이스가 너무 울리겠지? 그쵸? 블루투스를 적으라면 베이스가 많이 울려서. 안 잘생겼는데? 다 가리고 있는데? 블루투스를 끄면 안 됐어, 이거. 크리스마스 너무 반갑다. 저거 언제쯤 지울까, 우리? 그니까요, 저거 언제 언제 지울까? 지우죠, 우리? 우리 자한쌤이랑 함께하는 댄스 교실. 모자 묻지다. 웃기다. 선물 받았지롱. 마스크. How are you? 극장에서 만난 첫사랑? 극장이요? 자, 극장에서 첫사랑을 만나요? 일단 몸부터 풀까요? 좋죠. 오케이. 지훈쌤이랑 결혼할래요? 어허, 저 연말 털어 맞고 오십시오. 그럼 가능입니다. 이걸로 그럼 안 들어요, 형? 저거 베이스가 너무 세. 그럼 네. 저거 들어요? 지훈쌤이랑 이런 거 어때? 저거 이제 블루투스를 꺼줄 수 있어. 이거? 네, 자체를 꺼버려. 스피커 자체를? 몰라, 모르겠어. 스피커 자체를 끄고 이거 선 연결해서 기잖아요. 그래? 그리고 저거로 V앱에 들어가서 댓글에다가 해주고 소통을 해줘. 자, 일단 지훈쌤이랑 몸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형, 미안해. 나 이해 못했어. 오랜만에 왔더니 많이 바뀌었네요. 오랜만에 왔더니 많이 바뀌었어. 국민체조 해야지. 여러분, 춤출 때 가장 중요한 게 몸풀기예요, 여러분. 잠시만요. 7, 8, 9, 10. 어깨 돌려주세요, 주위에. 5, 6, 7, 8, 9, 10.
돈 좀 주세요. 추천곡! 최초부터 진도 너무 빨라요? 아 그런가요? 자 오늘은 춤! 배우고 싶은 안무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닌가? 국민 최초의 팝 주는 쌤이 있네 이 친구는 근데 그 엑스칼리버 때 여기서도 팝 줬어요 어? 엑스칼리버 한번 추가요? 아 나쁘지 않지 인피니 뭐 있지? 뭐 출까 준아? 엑스칼리버 하는 거 아니야? 엑스칼리버 아무 기억나니? 네. 그래? 네. 형은 틀릴 수도 있어. 괜찮아요. 진짜 말했어. 알았어. 나 틀릴 수도 있어. 알았어. 진짜로 틀려? 아니 근데 미안한데 나도 틀릴 수도 있어. 틀리면 안 되지 준아. 에? 우리 일집 한 건데 까먹으면 돼. 형 까먹으면 안 되죠. 알아.
기억나. 장윤호, 디테일 지키자. 안무가 기억나세요? 왜요? 여러분, 장 선생님은 도망갔습니다, 지금. 그게 누구죠? 전 이미 기억 속에 없습니다. 한의경찰 잡으러 오셨나요? 아, 당연하죠. 킴메이커 지금 잡으려고 깜짝 등장했습니다, 잠깐. 저 이따 또 가봐야 되기 때문에 연습하러 또, 보컬 연습하러. 그렇답니다. 아, 이번 주에 한번 쳐주세요. 어떤 거요? 네? 이거요? 이거 저 혼자요? 네, 옆에서 조금 나가야지. 깜짝 출연을 했네요. 저는 오늘 아서쌤이 결석을 해가지고 학생들을 데리고 왔어요. 전 교생쌤이고요. 이쪽은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학교 공연 수고하셨습니다. 와~ 오늘 전기 공연 잘 마무리한 것 같고요. 세븐틴 선배님들 노래. 아, 좋아요. 세븐틴 선배님? 세븐틴 선배님? 형 아는 거 있지 않나? 많지 않아? 형? 세븐틴? 선배님? 잠깐 소중한 저 때는 내 사랑이 했지만 아, 맞다. 죄송합니다. 바지가 벗겨졌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희는 전체 이용가기 때문에 네. 아이고, 잠깐 화면 좀 가릴게요. 아, 이쪽 가려요. 아니. 그 단추가 있는데 이거 빠른 것 같아요. 자, 그럼 지윤쌤이랑 가볍게 준비한 거 해보겠습니다. 예스! 오랜만이죠, 킴메이커. 소통해주세요. 아, 아직 가시나요? 아, 아니요, 아직이요. 소통해주세요. 아니요, 아직 더 보고 싶어요. 좋아요. 어, 롤린 얘기도 나오고, 다양한 노래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어, 이 노래 우울한 게 버리지 우울한 게 버리지 게 버리지 누가 손대면 뭐든지 지게 죄나게 옮기 끝에 닿는 순간 빠진 느낌에 I know you wanna 가까이 잡아 다시 묻기 다시 우리 나를 준비돼 저기 너의 보스 내가 원해 가지고 싶다면 가져도 상책 감사합니다 가능하지 않나요? 어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렇게 추는 것들 제가 솔직히 짧은 시간에 좀 준비한 거기도 하고 솔직히 제가 아직 아세영보다는 실력이 부족해서 좀 별로 남아있을 수 있는데 어? 그냥 잘 봐주세요. 에이, 선생님 얼마나 멋있는데요? 선생님이 그런 마시면 안 됩니다. 스타일이 다른 거죠. 아 선생님이 저희 팀에서 원조 동식쌤이다. 아닙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그 자한이가 직접 이거 할까요 했던 곡이 있는데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진짜로? 지금? 들어보셔. 그러니까. 그럼 뭐 하고 싶어 지훈이? 예. 그럼 이따 쉬어. 아? 그럼 유성 씨의 롤링 한번. 유성이 형 롤링 한번 갈까요? 어? 갑자기? 너무 갑자기인데? 여러분 유성이 형 멋졌으면 좋겠어요. 추천곡 봤습니다. 추천곡 봤습니다. 아니면 우리 그거 얘기해볼까요? 어떤 거죠? 첫인상? 아 첫인상? 그거 궁금하다. 첫인상 얘기 한번 해볼까요? 토크 좀 잠깐 하죠. 토크 시작! 첫인상. 첫인상. 어떤 거 첫인상 할까요? 저희끼리 아니면은? 저희 둘이 처음 봤을 때? 저희 둘이 처음 봤을 때? 궁금해요. 그쵸. 선생님들의 얘기인가요? 아니 셋 다 얘기해주세요. 아이반 나 아이반 형이 너무 궁금한데 근데 생각해볼까? 나는 그래도 어디선가 몇 번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형이 없는 것 같아. 어떤 거지? 형, 형 첫인상. 그래? 응. 내가? 응. 궁금해. 응. 형 누구 형 처음 봤을 때.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나한테 궁금했어. 처음 딱 봤을 때 이 회사에 딱 들어오라고 했을 때 너무 그냥 너무 진짜 고마웠어. 진짜 나에게 진짜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아이돌을 도전하게 된 계기가 루이 덕분이라서 난 진짜 언제나 항상 행복해. 저는 이게 약간 멘트가 이거 시킨 약간, 거 아닙니다. 이거 약간, 아 진짜예요 진짜예요. 주입식 교육인데? 진짜예요. 아니, 저는 아이반을 처음 봤을 때 와 진짜 잘생겼다 물어봐야겠다. 제가 처음 말을 걸어봤어. 길 가다가 제가 번호 친구 혹시 친구야 혹시 약간 그 정도였어요. 근데 이 형이 진짜 그냥 봤을 때는 진짜 뭐라도 할 것 같은 사람. 그러니까 그냥 진짜 일단 평범한 사람 잘생겨가지고 뭐라도 할 것 같았어. 그냥 딱 지나가서 봤었을 때. 근데 다 잘생기지 않았나요? 아유. 왜 저한테 그래요? 와, 전 아니고요. 잘생겼어요. 전 아니고. 그리고 또 저희 멤버들 중에서도 솔직히 아이반 형을 잘생겼다고 많이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 아이반 형 잘생겼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킴메이커 여러분들이 판단해 줘야 돼요. 알겠죠? 전 제 생각에는 다 잘생겼다고 생각하니까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서르 이에 댄스 교실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장한 쌤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 아이반이 깜짝 출연해 줬어요. 그리고 지원 학생이 이제 또 뭐 갑자기 이렇게 승낙을 해줘서 브이라이브 제가 어떻게 아 혼자 뭐하지 이렇게 살짝 먹먹했었는데 또 루이 형이 혼자 이렇게 브이라이브 하면서 혼자 이렇게 춤추고 소통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기가 사실 벅차고 좀 아무래도 형도 사람인지라 그쵸 고마워요. 지훈이가 정말 착해요. 고민도 없이 어 좋아요 이렇게 해주고 아이반이도 어 이따 나 갈 수 있으면 갈게 이러고 바로 와주고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쵸. 제가 본 자한이의 첫인상은 오, 네. 와, 이만 해보시죠. 진짜 제가 그때 잠깐 이 친구가 아마 저 빼고 저를 가장 늦게 봤을 거예요. 왜냐면 그때 제가 연습을 하고 잠깐 쉴 때여가지고 그때 잠깐 쉬어서 쉬다가 왔는데 저희가 사실 숙소 촬영 때 봤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 봤는데 되게 잘생겼다. 그리고 저 친구 춤 좋아하겠구나. 이어폰 끼고 계속 춤추고 있더라고요. 와, 이어폰 끼고 계속 밥 주고 있었어. 팝핀. 진짜 밥 주고 있어.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아 저 친구 춤 좋아하니까 친해져야겠다. 어떻게 친해지지? 약간 이러고 있었죠. 그래도 금방 친해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는 오늘 아이반 형은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할 할 게 없는 게 너무 오래 전에 알았어. 맞아요. 아, 이제 5년 됐어요 진짜. 이제 5년 됐어요. 기억도 안 나요 이제 솔직히. 언제 어디서 봤는지는 기억이 나는데 이제 그 만났을 때 그 기분은 이제 안 떠올라. 맞아요. 아 진짜 그때 그 기분이 진짜. 근데 그건 기억나. 이 형이 한참 움직여라는 춤에 엄청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막 스토리에도 움직여? 영상으로도 많이 찍고 그랬었는데 그걸 봤었을 때 이 형이 진짜 열심히 한 게 눈에 보였다. 진짜 이 움직이라는 곡을 진짜 좋아하는구나 라는 걸 느꼈을 때가 딱 한 번 있었어요. 맞아. 엄청 좋아했지. 그리고 루이 형은 딱 제가 처음 봤었을 때가 노란색 그 니트 가디건. 노란색 가디건을 입고 있었어요. 갈색 가디건을 입고 흰 마스크를 쓰고 딱 처음 봤어요. 근데 다들 지금의 루이 형의 성격을 되게 재치 있고 활발한 성격을 알고 계실 텐데 제가 딱 처음 봤을 때요 이 형 진짜 저보다 더 거묵했습니다. 그냥 저보다 말이 없었어요. 그 정도로 막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저희 둘이가 이제 처음 보다 보니까 말을 안 한 거였더라고요. 낯을 가리니까 서로. 근데 이제 친해지고 나니까 그냥 바로 그때 하루에 두 마디 했습니다. 그럼 이제 저도 낯을 좀 가려가지고 저 왜 지훈이가 좀 어려웠었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희 다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희 다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럼 아이번에 움직여 한번 볼까요? 아, 근데 다시지 않아요? 예? 다시지 않아요? 저 모릅니다. 저는 안무를 일주일 안 추면 기억이 안 나요. 저는 팝핑밖에 안 그러면은 저 곧 연습해야 되기 때문에 보컬 연습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김메리 떠나고 가시는 건가요?
아쉽지만 저는 보컬서 보컬 아 보컬 연습 때문에 전 이만 여기서 움직여주고 아서 오늘 아서 아서 형이 아프지만 오늘 루이 쌤이랑 자한 쌤 많이 사랑해 주세요. 단영이랑 치유랑 처음 외면 평가한 게 이 곡이었는데 아 해초가 많이 했어요? 아니야 그건 좀 나중에 아 그래요? 아니 그니까 우리 셋 봤을 때 아 맨 처음 외면 평가가 뭐였지? 세이미 그 선을 해미로 줬어요 아니 세이마이 그 NCT 선배 어 그거 아 그거 네 그래서 좋았나요 성적이? 네 나쁘지 않았죠 그럼 다행이고 자 유성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근데 어디 가는 거예요? 아 저 옆방 네, 이제 옆방이나 위에서 이제 또 따로 보컬 연습 아, 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김미한테 가시기 전에 할 말 없나요? 어 오늘 자연쌤이랑 루이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오늘 깜짝 출연해서 오늘 킴메이크업 봐서 너무 좋았고 우리 다음 만날 그날까지 만나기로 또 약속해요. 안녕. 이따 카페로 또 놀러 갈 수 있으면 오늘 놀러 가겠습니다. 는 당연히 놀러 갈 거고요. 안녕. 바이바이. 안녕. 야, 지윤 씨, 저희도 춤을 한번 춰주시죠. 좋아했어요. 저는 이제 그냥 저희 제가 옛날에 따로 맞췄던 그걸로 하면은 그냥 약간 그냥 이런 식 웨이브로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촌 모양으로 이렇게 하는 건 줄 진짜 이쁘죠. 응. 근데 이게 훨씬 낫네요. 잘 맞추면 진짜 낫네. 이게 이렇게 가면 되게 이뻐요. 아 이렇게 딱딱딱딱으로 잡으면 되게 이뻐. 오. 어 근데 나 못하겠어. 아니 할 수 있어. 어떻게? 원. 원, 투, 투, 쓰리, 쓰리. 탕 할 때 골반을 앞으로 빼주면 이게 약간 사선으로 가는 건가? 대각선이 있는데 여기서 발 돌리면서 아, 여기를 딱딱딱딱으로 잡는 것보다 날리는데 잠깐만 지켜주면 되게 예뻐.
근데 이거 하면서 골반에 걸어야 돼요. 쿵으로. 쿵 걸고 내려가는 게 진짜 이거. 카리 선배님 정말 잘하시네. 정말 잘하시네. 정말 잘 주시지. 저는 이거 전 지금 총무형 유지하게 된 데를 자꾸 제 여러분도 V할 때요.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V할 때 새끼손가락이 이렇게 펴져 있어요. 그냥 힘을 억지로 줘야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도 이러나요? 아 진짜? 응. 이거? 뭔가 나는 V하면 그냥 이렇게 돼. 일부러 하는 게 아니냐 그냥 이렇게 돼. 헐 신기하다. 힘들지? 아니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건 이렇게 잡고 있어야 이렇게 되는 거고 얘를 엄지손가락만 떼면 그냥 이렇게 바로 그냥 V 이렇게 돼. 나 맨날 이렇게 V하는데 그리고 저희가 자한이랑 저랑 어제 조금 급하게 이거 한다 해서 준비한 게 있는데 사실 아 그런가요? 이제? 한 저희가 2천 한 5 언제 할까요? 언제 출까요 춤을? 벌써 31분이나 했어요 우리? 그러니까요 한 30초 뒤에 출까요? 30초 뒤에 좋죠. 좋아요. 아 으르렁 좋아요. How 드렁크 데이즈. 아 제가 그럼 나중에 엔하이픈 선배님들 걸 한번 안무를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피버만 보고 박진영 선배님 프로듀서님. 아 이거 안무 너무 이거 안무 너무 이뻐가지고 너무 안무는 저는 잘 모르는데 나 이거 봤었어. 저는 노래를 우선 많이 듣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거. 다들 요즘 실력이 대단하죠. 진짜 춤 다 잘 추세요. 요즘 다들 너무 대단하셔서 저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많이 열정을 태워야 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춤 한번 추겠습니다. 춤 한번 추겠습니다. 그건가요 혹시? 네. 자 이제 그 저랑 루이 형이랑 우연히 같이 둘 다 준비하고 싶어 했던 안무가 있는데 그게 이제 뭐 틀면 아시겠지만 바로 태민 선배님의 어드바이스라는 곡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맛보기용 되게 힘드네요. 이거 저희도 진짜 이거 스텝만 진짜 한 시간 넘게 계속 왜냐면 저는 제가 약간 좀 뭐야 춤출 때 다리가 빠르게 못 움직이는 편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거 연습하느라 진짜 힘들었어요. 원에 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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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다다다 이 여기서 조금 그것도 엄청 빠르다. 지훈이가 그래도 되게 열심히. 네, 저는 잘 쳐서 지훈이가
되게 깔끔하게 춤을 춘다 저희 멤버들 중에. 잠깐 숨 좀 고를게요. 네. 생각보다 많이 힘드네 이거. 지윤이 쌤 체력이 너무 약해지신 거 아닌가요? 아예 그러니까 루이 아서루이 댄스 교실에 요즘 좀 안 나왔더니 약간. 자주 나오시면 되겠네요. 많이 나올게요. 아서 형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서 형이 오늘 그냥 좀 아파가지고 그냥 오늘은 제가 대신해서 하기로 했고요. 아서 형은 지금 누워서 약을 먹으면 쉬고 있는 중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또 어차피 저랑 룸메여서 제가 챙겨주면 돼요. 확실한 건 아서 형 여기 있어서 지훈 쌤은 나왔을 겁니다. 쩔스티? 아니요 제가 아까 안무는 잘 몰라가지고 이대야 했었던 것 같은데. 형이? 형 이대야 했었네. 네 제가 좀 요즘 따라 기억력이 너무 안 좋아요. 안무를 기억을 잘 못해요. 너무 많이 외우고 있어서 그런가? 그것도 그렇고 저희도 이제 저희 앨범 준비나 뭐 다른 콘텐츠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럼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맞아. 솔직히 신경 쓸 게 너무 많아 요즘. 그리고 킹매도 신경 써야 되고 그쵸? 그럼요. 슬라이드 릴렉스 for sometimes. 오케이 오케이 릴렉스. 조금 좀 앉아서 대화 좀 할까요? 그러면은 yeah. 야 앉으면 물 섭취해달라고. 이거 앉으면 보여요? 뒤로 와서 앉으면 that's thing 보이네. After why he's so sick. He's sick. 지훈이 겐 브이앱 너무 기대돼. 맞아요. 저요? 사실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해야 되니까 지훈이가 동콜미랑 장난이고요. 근데 저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킹매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만약에 제가 이런 브이라이브로 유튜브 아니 뭐야 컨텐츠 개인으로 하게 되면은 어떤 걸 하는 게 좋을지. 네. 다재다능하니까. 그런가요? 다재다능하죠. 저희 정말 물이 있습니다. 물이 있는데 걸어가는 게 더 힘듭니다. 네, 걸어가는 게 너무 힘듭니다. 물은 마시고 싶은데 걸어가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되게 힘들어하시네. 아 이거 너 제대로 처음 쳐봤지? 나 진짜 형도 그래. 딱 한 번 연습 때 제대로 한번 쳐봤는데 그러니까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몸이 못 따라. 그러니까 시작 전에 자한이가 이걸 따로 따고 이제 저는 이제 저도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뭐 추천 그런 거에 많이 있어. 안무를 좀 같이 해줘야겠다 하고 저도 안무를 외워서 자한이한테 오늘 조금 같이 맞추려고 조금 하고 했는데 그 자한이가 힘들어하더라고요 너무. 아이고 둥 블랙 스완. 블랙 스완? 아닙니다. 아 제이미콜이구나. 네 저희 단톡방입니다. 매니저 형한테 연락하고. 댓글이 안 보여. 지훈 씨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신가요? 댄스곡이 아니어도 좋아요. 저 형의 추천곡을 듣겠습니다. 아니면은 그거 어때요? 그 스테이. 스테이 씨. 아니 그 팝송 괜찮아요? 스테이 어때요? 아니 그거 그 저스틴 비버. 저스틴 비버. 처음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진동 뭐냐? 소통 좀 해주세요. 네. 아, I love you. 근데 너무 생겼네. 프리스타일 please. 프리스타일 좀 이따 할 겁니다. 프리스타일 좀 이따 할 거니까 걱정 마세요. 아하. 아하. 라이브인가요?
저 요리 요리 조금은 하는데 진짜 솔직히 요리 콘텐츠도 생각을 했는데 막 보시는데 답답해하실까봐 사실 약간 좀 그게 너무 걱정이에요. 잘생겼는데 왜 가리세요? 네? 조용히 있다. 너희도 아무 까먹었지? 웨딩 좋아해요? 저는 이 집 수록곡 중에서 진짜 저 워낙 잔잔한 걸 좋아하다 보니까 메이커스랑 이터널티가 저는 제일 좋거든요. 이터널티? 네. 틀어줄까? 이따 끝나기 전에 어때요? 노래 제목이 뭔가요? 이거 워닝이라고 저희 킹덤 네, 킹덤 겁니다. 저희 수록곡입니다. 저희 수록곡입니다. 무진이 형과 단 형이 직접 가사를 썼습니다. 지훈씨 예! 뭐 틀어드릴까요? 뭐 추고 싶어서 그랬어. 축하합니까 갑자기? 뭐 추고 싶어. 뭐가 있을까요? 그거 할까? 어떤 거? 피던 눈물 아니면 페이크 러브. 페이크 러브! 페이크 러브 나왔긴 했어요. 너 기억나? 저는 기억난걸요? 형은 기억을 잘 못해.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기억력이 안 좋나 봐요. 형이요? 어떡하지? 너무... 아니 안무 기억력이 안 좋아. 근데 엄청 빠르잖아 대신에. 응. 다시 또 한번. 아니에요. 우리... 근데 이게 또 그 뭐야 춤춘 사람들이랑 다 할 거예요. 머리로 기억이 안 난다. 근데 막상 노래 치고 춤을 추는 그 순간 몸이 알아서 추고 있어. 어, 나는 왜 모르지? 옛날에 그랬는데. 요즘은 아니야? 응. 왜일까? 카르마 너무 많이 쳐서. 아 진짜 카르마 진짜. 카르마 너무 많이 쳐서. 자다가 출 수도 있어. 아 맞아. 카르마 진짜 너무 많이 쳤어. 스페인어 노래. 스페인어? 너 힘들지? 물 한 잔 마시고 와. 갔다 와. 땡큐. 갔다 와, 갔다 와. 어, 내 거 있지. 자한이가 힘들어가지고 물 한 잔에 마시겠다고. 미안합니다. 어우, 좀 잘 것 같아. 벌써 46분이나 지난 시간이 생각나? 초등학교 4학년이야? 초사? 머리만 기억해. 카르마만 쳐서 그렇대요, 형. 아, 맞아요. 카르마 한번 출까요? 네?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응? 그쵸? 아, 이게 그게 있어요. 제가 사실 연습생 때는 심심하면 이제 안무를 맨날 이렇게 외워서 하니까 하루에 안무를 거의 두 개씩 했거든요. 맞아요. 네. 지금은 이제 한 개 하기도 벅차합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저 되게 행복했습니다. 최근에. 행복합니다. 킹메가 있어서. You're my everything in my life. Thank you. Thank you. You too. You too. 에이티즈 선배님들 노래 어, 가능하죠. 형. 어? 해줘. 기억이 안 나. 오케이 미안합니다. 이거. 어떡하지 한번 해볼까? 나 근데 진짜 유미지 한 번. 어떻게? 일단 해보죠. 오케이. 시경 많이 힘드네요. 아닙니다. 왜요? 시경 형 요즘 행복해요. 파키스탄 어, 초대하면 무조건 가야지. 괜찮아요. 나 입시 안무도 기억 못한다. 입시 안무 그거? 응. 진짜? 어, 나 진짜 기억 안 나. 형이 직접 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맞아. 원래 직접 짠 거 기억 못해. 아 진짜? 하긴 나도 내 거 팝핸 그 입시 준비로 했던 그 작품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 나도. 내가 짰는데 기억 못해. 오이. Sitting in an old money car, a man inside his hollow baby. 오이. I'm the kind of boy as we leave dorms. Gotta get up out of here and believe me. But I know you won't believe you're coming in. Just don't need me there ain't no need me. But never know, no. Never know. Just going out of here. Yeah. Yeah!
Esmeralda. Oh my god. 자꾸 혼동해. 많은 생각이 들어 막. 이거 알지? 어. 어 맞아요. 이것 때문에 자꾸 헷갈려. Esmeralda. 둥둥둥 막. 네 여러분 혼동 어떡하지? 안무를 하나 외워볼까요? 추천해주세요. 그러면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무 추천해주세요. 아빠 짱이시네요. 맞습니다. 아빠입니다. 아, 이건 힘들어. 아 그거 그 기술 뭐예요? 슉. 손자? 어 손자 도는 거 예술이었습니다 진짜. 어 진짜요? 네 방금 그러니까 뭘 해야 되지? 형 요즘 안 도는지 오래 한번 돌아볼까 했는데 돌아지네? 돌아지긴 해. 근데 나는 항상 그거야 힘이 짱인 것 같아요 진짜. 힘이 진짜 짱인 것 같아요. 아니요 힘은 자한이죠. 저요? 아니 저는 파피 나는 힘만 있지. 원래 제가 춤 스타일이 진짜 힘으로만 빵빵 해서 힘이 되게 춤출 때 셀 편인데 그 요즘은 요즘 약간 바뀌었어. 되게 많이 스타일을 여러 가지를 해보려고. 맞아. 예쁘게 추고 싶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잡는 힘. 막 잡는. 버티고 늘리고 막. 더 이브 전야? 지훈이가 이 전야는 제일 잘 추니까 지훈이가 보여줄 겁니다. 전야. 해 그냥. 너 어차피 이건 공개야. 어 예. 터팅 해보래 너한테. 터팅? 지훈아 프리스타일 한번 줄까? 좋지. 오케이. 장한이의 프리스타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분 남았으니까 전이 한번 주고 프리스타일 하고 끝내는 걸 할까요? 다시. 프리스타일. Let's go. 네, 전해드릴게요. 네? 에? 자한쌤의 최고의 강점인 프리스타일이 있거든요. 한번 프리스타일. 저는 프리스타일 잘 못해요. 그래. 아이고 이만 써도 돼. 이만 써도 안 되지. 아 미안하다. 아 진짜 미안하다. 거짓말이에요. 아 네. 거짓말을 말하는 건 뭔지 알지? 뭐라고 알지? 그럴 수 없는데. 아 미안하다. 아 자한이의 프리스타일. 거짓말. 나 근데 진짜 자, 형 파핀 좀 알려줘라. 파핀? 뭐지 잘했어. Fast for 100 on the dash, 55 bills but 50 for the tax on my back. I don't really like to brag, better my size when I'm stepping out of sex. I'ma hit it in the morning 'cause I'm whiskey dick. Got my belly out. Stars in the center, red, black, I'm a villain. Great fucking, spending money, you're right past a million. Fucking hot, my friend is sick, I need some pain. Get back, shawty tryna fuck me for the rap. Rap cat,
아, 맞아.
아, 멋쟁이였어. 멋쟁이였어. 색다른 길이어서 너무 좋았어. 무진이 형 한번 해주세요. 아니야, 내가 납치한 거야 그냥. 이리 와. 아이, 저 여러분 저는 취했어? 가보겠어. 형 댓글에 광어를 잡아라 있어. 누구야? 아 봤어요 닉네임 기억할 거예요. Who's our back? 무진. 자 여러분 무진이 형한테 빨리 가기 전에 뭐 하나 시키세요 여러분. 뭐 없나요? 그럼 난 여기 학생이 아닌걸요? 우리 수록 좀 들어요. 아 좋아요. 자 형 무진이 형 무진이 형이 수련 수록곡 공개하겠습니다. 그 오늘 인마 드림 야 아 인마 드림 야 시간 속에 터널을 타고 I feel real 야 그렇게 해도 돼? 몰라? 나도 몰라. 모르겠다. 아, 모르겠다. 아, 좋아요. 워닝! 야, 워닝 안무 좀, 안무 좀 쳐주세요. 제가 가사에 대한 유래를 말씀드릴게요. 우이왕 온 김에. 워닝 형, 그럼 형이 불러줘. 아니 비트가 대하게 쓰고 싶었어요. 아 되게 약간 킹벨을 유혹하게 했어요. 뭔가 이 비트에서도 여러분이 좀 섹시를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야하게 한번 써보자 했는데 매혹적이게 한번 써보자. 그렇지. 왜 뭐래요? 아니지 프리스타일 워닝이야. 그 워닝 녹음 비하인드 좀 풀자면 디렉을 봐줬는데 가사 중에 약간 너 느껴지니네 버닝 거기 녹음하는데 너 누구로 하냐 느껴지니 약간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 그렇게 좀 그런 느낌을 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약간 더도 갑자기 숨소리를 많이 섞어달래요. 약간 이렇게 막 야하게 하라 해도 힘들었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런 거 약간 이런 거 그렇게 해야 돼요. 나 그게 내가 원하는 약간 콧소리 정도 약간 콧소리 봐 공만 해도 너 그래도 섹시해졌어 이거 해드려 난 그게 너무 웃겼어. 그 랩 파트. 아니 그냥 지금 와 와. 진짜로? 나는 얘 맞아. 시야지 할 때 이어폰으로 듣는데 숨소리가 들리는 거야. 좋더라고. 숨소리로 너무 평 나오더래. 숨소리가
80. 어 근데 오늘 아서 선생님 어디 갔어요? 아서 선생 어디 갔어요? 아서 선생 퇴근했어요. 좋대. 아 아서 선생 어디 가셨어요? 왜? 네? 아서 선생. 아서 선생. 아서 선생 어디 갔어요? 왜 나한테 그런 질문을 아 아서 선생 어디 갔어요? 아서 선생. 조용히 해요. 있어요? 알겠죠. 아직 오후 10시예요? 맞아요. 저희가 30분 뒤에 브이라이브를 하죠. 오늘 10시 반에 하기로 했거든요. 무슨 브이라이브? 오늘 무진이 형의 댄스 글씨 있잖아. 아 맞네. 뽑아야지. 맞네 맞네. 안녕하세요. 루디 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자 오늘의 사연 알면서 왜 아직 오후 10시인데 잠시만요. 아서 크크 엥 지훈이 뭐 먹어 무진이 아서 아픈 거 왜 기뻐 보이지? 라는 사연이 왔는데 네 유감이네요. 무진이는 맨날 교무실 놀러오나 학생 같아. 맞습니다. 와 맞아. 저 쌤들이랑 친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저 보고 서 있어. 아 귀여워. 난 담임 선생님이랑 진짜 사이 좋았어. 왜냐면 담임 선생님이 약간 저희 학교가 공부를 하는 학교인데 엄청 공부로 공부만 하는 학교였는데 진짜 저는 춤추잖아요. 네. 그러면은 보통 약간 뭘 하지 않아요? 아니 근데 무진아 애교하고 가라고 하는데 무진 애교야? 뭐 해줄까? 장한이 애교는 어때요? 저 애들 하나씩 하나 할게요. 댓글 중에 꺼 라는 댓글이 있는데 끄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나고 한 번 까지가 장난이고요. 네 까지가 장난. 여러분 고무진 푸시업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무진의 팔굽혀펴기. 아 이거 뭐야 그래? 풀어 턱걸이? 풀어 으아! 오이 하나 둘 셋 아 방송이니까 세 개만 할까? 오케이 원래 몇 개 하시죠? 저 형 한 1500개 하지. 아 쉽게 하지 한 1120개 정도 하지. 자한이 애교 에? 라는 댓글이 진심으로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나 방금 있잖아. 봤어요. 식기 어제 방금 섹시했어요? 네, 좀 섹시했어요. 홍보해줘요. 그 자한이 식기 세척기님이 그랬어. 자한이 애교해달래요. 킹맨 올리네. 아니에요 여러분. 웃겨 마음의 소리. 아 진짜 그러는 거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는 거 있었어요 진짜. 진짜 있었어요. 진짜? 제가 끄고 싶어서 끄니까. 자한이 애교하래. 자한 빨리 애교해줘. 아 형 보고 싶잖아. 아 형도 보고 싶잖아. 자한아. 아 보고 싶어 자한아. 자한아. 아 인자 애교해라. 인자 애교해라. 인자 애교해라. 와 진짜 저 형은 다행이에요. 그 브이라이브로 이 형을 어디서 시키길 잘했지? 그 작업실에서 시키길 잘했어요. 이 형 여기서는 큰일 나요. 계속 큰일 날 뻔했네. 와 무진 혼혈이야? 반은 한국인이고 반은 천사이기 때문에. 아, 어떻게 알았대? 안무 비하인드요? 안무 카르마? 무진이 형 안무 비하인드 하나 있는데 말해드려요? 어 좋아요. 뭔데? 이거 툭 떨어진 거 아니야? 뭐지? 아 그거 말고 안무 비하인드 너무 많지. 이 형은 그냥 오늘도 비하인드 있죠. 아, 와 진짜 이 형. 이거. 그니까 저희가 이제 하는 안무가 하나 있는데 제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그 유닛을 그냥 뭐 하는 안무가 있는데 제가 앉아서 이렇게 원래 그 동작 한번 보여주시죠. 보고 있었어요. 근데 원래 안무가 이런 그러니까 뛰면서 롤링을 하는 안무인데 제가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무진이 형이 춤을 열심히 추면서 오더니 갑자기 이러고 체스트 넣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놀랍게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형 그거 아무 왜 그렇게 해야지? 야 아무도 몰라. 괜찮아 괜찮아. 진짜 괜찮다니까. 안무도 진짜 안 보여. 괜찮아. 어 나 너무 웃겼어. 나 그러고 나서 그것밖에 안 보이더라 진짜. 불꽃. 형 텐션 너무 좋아. 이 정도 불꽃. 캔더. 옛날. 푸시업 해달래요. 푸시업 빨리 해. 동시가 빨리 책임지고 지훈이 애교 시키래. 빨리 책임져 너가. 책임져? 애교해봐. 애교해준대요. 아이 귀여워 여러분. 짠이 애교했어요. 아이 귀여워.
저 텐션 갑자기. 아, 나게. 어디 가? 나 퇴근할래. 같이 가. 형 같이 가. 아, 무진이 형 왔으면 좀 소통 좀 하고. 고무진 사랑해. 아, 나도 사랑합니다. 에이. 내가 오늘 안경을 껴가지고. 발레 어떠냐? 발레. 왜? 나 애교 잘하는데. 아, 역시 넌 천상 아이돌이라니까? 그게 항상 말하잖아. 넌 저 죄송한데 자한 씨 다시 해줘요라는 댓글이 달렸어요. 어디? 스태프 댓글. 스태프 누구냐? 아, 누굴까? 무조건 아서영이겠지? 아서영. 아서영한테 한마디 해줘. 형 빨리 와라 진짜. 야. 형 진. 내가 할 말 많다. 내가. 형 나도. 얘 너 안 아프잖아. 아파 아파. 아서영 빨리 와. 얘 너 안 아프잖아. 어? 너 아파? 형 오늘 아이스 아. 너 아프냐고. 어. 아, 그러네. 아서영 지금 에? 침대에서 누워서 보고 저한테 뭐라 했는 줄 알아요? 진짜 더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원래 같이 하기로 했는데 저한테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갑자기 어, 나 형 아파가지고 그래서 어 진짜 괜찮아 알아서 해라 이러고. 넌 진짜 나쁜 애야. 이 나쁜 친구야. 궁금해요 올라 어 방금 궁금해요 저거 궁금해요인데 방금 뭐 올라왔는데? 누구냐? 궁금해요 방금 무릎 무릎평가 단형일 수도 있고. 아니 저거 무릎 보면 찍쓴 거 보면은 그냥 제 그 장아서야 제 고문진 안 아픈 사람 만드네. 아서영아 같은 발레. 아 발레 제가 또 일가견이 있어요. 발레리노네요. 이거 그거 아닙니까? 그거 아 그 이름 뭐야? 그렇게 백조 고수. 아니 그 태엽 돌리면 이렇게 메탈 베이블레이드. 그거 아니야? 아니 그 약간 오르간이란 오르간 같은 오르골. 아 오르골 어 이거 맞아. 방금 되게 오르골 같아. 방금 뭐 올라왔는데. 그게 아니고 나 진짜 아팠어. 진짜로 너 아팠어? 아세요. 근데 진짜 형은 나 사랑합니다. 선생님이 좋다면 어떡해요. 예? 그러니까요. 아니 계속 말해봐요. 아세요 형 가서 괴롭힐 겁니다. 여러분 걱정 마세요. 너는 오늘 잠 못 잘 줄 알아. 형 침대 올라가서 누워 있을 거야. 안녕 킹맨. 아 괜찮 당연히 괜찮지. 그게 아니고 나 진짜 너무 아팠어 유유. 진짜 이 형 말투가 어 호두깎기 인형이요? 오 맞아 호두깎기 인형. 아 호두깎기 인형. 어, 호두깎기 인형. 어 호두깎기 인형 맞지. 야 노래 좋지 이거. 아 어, 근데 지금 아서 형이랑 같이 있는 게 아팠다잖아. 맞습니다. 여러분 아서형 팬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서형은 여기까지 괴롭히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해. 당연히 괜찮지 뭔. 화내지 마. 아프다고 하니까 걱정해주네. 나도 아플까 그냥? 안 돼. 엥 진짜요? 아니 안 아파도. 아니 킹맨 아파야지 걱정해줘요? 아프면 걱정해줘요? 으아! 알아? 아! 알겠습니다. 와, 고무진 혼내라고? 이형 진짜. 아세요, 빨리 고무진 혼내줘요. 고무진 혼내주세요. 아세요, 혼내주세요. 진짜 요즘 아세요 혼나야 돼요. 킹맨이 아프지 말라 했는데 마음대로 아팠어요. 그건 맞아. 아프니까? 아픈 거지. 그치 환자지. 네. 여러분 그리고 아서 형이랑 무진이 형이랑 너무 많이 싸워요 요즘. 너무 시끄러워요 진짜 유치. 아니 잠이노 너 알았어. 누구 혼내달라고요? 어 걱정해준다 저 안 아파요 괜찮아요. 이게 우리 팀 마티형 다음이야. 저 무진이 형이 형 라인이야 형 라인. 그니까 대박이다. 걱정하지 마. 막내 아인규. 안 아파. 다람다니. 근데 다람다니 뭐예요, 여러분? 그 아서영 팬 클럽 이름인가? 몰래. 그 다람단 맨날. 아서영이랑 단형 합친 거 아니야? 다람단. 아 그런가? 다람쥐랑 단. 너는 그럼 뭐야? 너는 루랑단. 루아지. 룽단. 루아지. 강아지 루이. 룽단.
자면이야? 형은 무단이야. 형은 무단이야. 안 되겠다. 여러분 댄스 교실 접고 저희 토크 방송 좀 하다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토크 방송 하겠습니다. 너무 웃기네. 자, 의자 갖고 오세요. 요즘 내리면 무진이 아프지 마. 아이 알았어요. 안 아플게. 걱정하지 마. 모르겠다. 오늘 브이라이브 계획 없습니다. 그리고 공지사항이 있어요 여러분. 브이에 마무리하라고요? 싫어요. 마무리하세요. 싫어요. 안 될 거예요. 왜? 왜 우리 즐거운 시간을 망쳐요? 노래 한 곡 할까요? I've said this words before, but it... 여러분 있잖아요 중요한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뭐죠? 아 저 중간고사 잠깐만. 숙제 가져왔는데 이게 아닌데 내가 댓글을 못 봤는데 루이스 형을 괴롭히다 가세요 응원합니다. Thank you! Don't worry. 아이고 렉걸리네. 어? 당신들도 다음주가 이제 수업 네, 마무리인가요? 방학 여러분 방학 저희 공지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아소루이 댄스 교실이 다음주에 마지막이에요. 그래가지고 중간고사 검사를 할건데 저 가져왔어요. 숙제 해왔어요 저 선생님. 아 필요 없어. 보라는 안녕. 저 숙제 해왔는데 엑스칼리버 말고 카르마 챌린지로 숙제 검사를 할 건데 네 그걸 해주신 분에게 저희가 폴라로이드 사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팬카페를 보니까 폴라로이드가 안 오니까 다들 속상해가지고 제가 불효자가 됐더라고요. 제가 불효자가 돼가지고 제가 안 그래도 그 폴라로이드 준비 많이 해놨거든요. 나도 했어 나도. 저 폴라로이드 제가 그때 항상 4장씩 찍는데 한 7장씩 찍어놔서 여유분이 많아요. 폴라로이드 제가 네 이벤트 하겠습니다. 나눔 이벤트. 나도 좋아요. 갑자기 숙제 바꿔버리기. 갑자기 숙제 바꿔버리기. 바꾸지 말까요? 선생님 저도 검사해주세요. 선생님! 네 한번 해보세요. 그 카르마 많아요 카르마? 네 맞아요. 그거 한번 바꿔가지고 뭐 어디 붙여야? I'm running 영감의 기다림 거기 영감의 기다림 속꽃을 피웠네 카르마 come over. 틀렸어요. 선생님 어서 가요. 합격. 감사합니다. 자 틱톡이나 영상으로 주시면 안 돼요? 카르마 챌린지 해주면 좋아요. 네, 폴라 주세요. 알겠습니다. 한 장 이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몸치는 앉아서 쳐도 되죠? 네, 앉아서 그냥 솔직히 그냥 쳐든 말든 그냥 드리겠습니다. 해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저 그냥 드릴게요. 어차피 저는 필요 없습니다. 제 얼굴을 보는 게 좀 민망해서 다 나눠드리겠습니다. 댓글로 다섯 분 뽑을까요? 몸치는 어떡하냐요? 아니, 괜찮습니다. 그냥 둠칫둠칫 해주시면 됩니다. 몸치 버전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몸치 버전 한번 보여주세요. 생각해볼게요. 영감의 기다림 속 꽃을 피웠네. 아니, 걸어가 주세요, 그냥. 그거. 영감의 기다림 속 그렇죠. 꽃을 피웠네. 아니에요, 그거 많아요. 아, 이것만 해주시면 돼요. 카르마, come over. 이게 어렵다. 너무 어려워요, 많아요, 너무. 카르마. 아니 이렇게만 했어요. 카르마 come over. 브이 그러면 안 될게요. 좋아요 네. 댄스 해드릴게요. 카르마 come over. 그렇죠 제가 프로젝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이렇게 해야지 이제 사인 해가지고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원래 선생님들이랑 다 같이 배워가는 거고요. 박치도 있대요. 박치는 레이백 하셔 아니 그 업컷 하셔도 봐드립니다. 카르마 Come over, boom. 그렇죠. 이게 남겨놓고 해야지 이제 숙제 할 만 나거든요. 만점이 어려워요. 누구야? 나와. 어떻게? 그러면은 현타 온대요. 현타 와요. 음치는 어떻게 해요? 음치는 선생님 제가 음치거든요. 해봐요. 네? 해봐요. 뭘요? 음치를 뭐 어떻게 댄스 교실에서 노래 시켰어요, 제가? 네? 잠깐.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저 열심히 하시는 분에게는 폴라를 더 드리겠습니다. 왜? 맞나? 연습했는데 괜찮아 또 연습하면 돼. 원래 모범생은 장학금 혜택이 있거든요. 장학금?
프리패스. 아, 프리패스. 지원이 되게 좋은데요? 저도 다니겠습니다, 여러분. 연습하는 사람은 뭐가 될까요, 쌤? 죄송합니다. 그럼 연습하는 사람 위주로 뽑게. 오, 9일을 못하면 어떡하네요. 아, 그럼 불고 이벤트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이거 제가 그냥 뭘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랜덤으로 추천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저 카톡 차단해놓을게요. 카톡 보내지 마세요. 카톡 차단해놓을게요. 누워서 해도 되네요. 그러죠. 아, 누워서 이렇게. 카르마, 카르마, 컴, 오버, 이렇게. 아, 그냥 세? 숨만 쉬어도 돼요. 그렇죠. 그냥, 그냥 그 정도 셀 거 아니야? 장난이고요. 그, 연습. 하시면 좋죠. 댄스 교실이니까 이게 사실 근데 추움을 저희 팬분들 중에 안 추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가 그걸 강요하기에 좀 벅차서 네. 좀 골고루 좀 나눠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네. 하트 누르는 건 강요하지만 이건 강요 안 해요. 그럼 맞아요. 하트 눌러주세요. 빨리 눌러주세요. 9, 9, 8, 7, 6, 5, 4, 3, 2, 1. 땡. 야, 좋아요. 근데 승희 학교래. 하트를 누르는 거 하면은 뭐가 좋아요? 아, 뭐. 나 이 학생 쫓아내세요. 저 가지 말라면서요. 아, 모르겠어. 가지 말라면서요. 아, 짜증나. 왜 이렇게 텐션 좋아요, 오늘. 빨리 가고 싶거든요. 킹매 데뷔 시키기. 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아서 루이 댄스 교실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 네 다음 주 마지막 방송 때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그 네 아서 루이 댄스 교실이 끝나면 새로운 콘텐츠 루이 아서의 댄스 교실로 찾아뵙겠습니다. 아 그냥 앞뒤만 바뀌고 아니면 루이 아서의 토크 교실 그렇지. 노래 교실 이렇게 해서 또 트리가 있으니까 크리스마스 교실 뭐 트리 만들기 그렇지. 콘텐츠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공무공진이네 그렇지 뭐 국민체조의 교실 우리 뭐. 진짜 처음에 국민체조였어 아 진짜? 국민체조 노래 틀어놓고 진짜 아 빠밤 빠밤 어 진짜 그런 거였어 한! 둘! 셋! 어디나 날 틱톡이나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 팬카페에 그 공지에 어떻게 하는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크린 네. 타임 5초. 나 마이크 벗어야 돼? 응. 자,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바이바이. 아, 그럼 나도 우리 또 보자고. 네, 가자고. 이거 딜레이 있어서 한 5초 뒤에 꺼야 돼. 5, 4. 3, 2, 1. 어, 그래, 들어가. 잘 가. 안녕, 보고 싶을 거야. 안녕. 안녕. 빠빠이. 빠빠이.